다육이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다육이 분갈이 하는데요. 수영이 멋진 노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노마는요. 우리 어디에서 판매를 하고 있냐면 구름다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수영이 요래서 여러분들 택배는 안 되고요. 가격은 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좀 늘어지는 수영을 하고 있어서 노마는 제가 요 길이감 있는 꼬미화분 시리즈에다가 분갈이를 할 건데요. 자, 깔망을 넣어 보겠습니다. 깔망을 안쪽에다가 아이고 넣어 놓고 이렇게 좀 높이가 있어야 얘네들이 늘어져도 엽다육하고 간섭 없이 얘네들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먼지 이렇게 놓고 흙을 털어요. 제가 노마를 키워보니까 제 노마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우짤하더라고요. 아니 우짤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생장점이 없어지는 노마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노마는 어떻습니까? 혹시 노마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이게 노마라고 하는 다육이에요. 약간 색감은 조금 흐릿흐릿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목대가 있게 크는 다육이. 너는 한 몸이지 아직? 분리될 수 있어요. 오래된 이렇게 너무 오래 묵은 다육이들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아우, 아니 목대가 상하진 않았어. 근데 그냥 그 힘에 부러진겨. 아, 속상하다. 힘에 부러진 거야. 힘에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아휴, 화가 난다. 화가 난다. 근데 어쩔 것이요. 이미 분리가 된 것을. 자, 뿌리가 길지 않게 가니까 배수층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숯불이 여러분들 흙의 수분을 싹 머물고 있다가 필요할 때 어느 순간 이렇게 또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 저애가 메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원래 수영대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운데 내가 이제 만들어야 돼서 어려워졌네. 이렇게 가자. 앞쪽으로 다 모아서 조금 자 이렇게 새 뿌리가 이제 또 나야 되겠네요.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목대를 보니까 고사한 목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걸 그 분갈이 흙 털 때 잘못 털어 갖고 지금 이게 분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털 때 혹시 이제 노마 구름다육에서 구매하셔서 흙 털 때 조심하세요. 사실 이런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육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능란하게 다육이 흙 털어내실 겁니다. 저처럼 다부댁 새해손 또 빌어라. 또 빌어라. 새해엔 제발 다육이 분리 좀 안 시키게 해주세요. 소용없다. 소용없다. 그래서 와우. 너무 괜찮은데? 응? 괜찮은데? 요 꼬미 롱분 화분에다가 요런 애들은 롱분이 필요하거든요. 아래로 자꾸 내려가. 페리노트 같은 애들. 이게 내려가는데 왜 꼭 롱분이어야 돼? 아니 여러분들 햇볕을 사방팔방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면 납작한 화분에 식재하셔서 그냥 땅바닥에 그냥 기어 댕기면서 그냥 키워도 돼요. 다만 애들이 햇볕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꼬여요. U자 목대가 되거든요. U자 목대가 되니까 저는 그래서 최대한 높이 이렇게 해서 다른 화분들하고 겹치지 않게 해서 햇볕 경쟁을
그냥 하지 않고도 좀 이렇게 충분히 햇볕 벌고 있어. 그러니까는 너 막 그렇게 욕심내갖고 막 그렇게 안 커도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그거 만들어 주려고 제가 지금 이런 화분에다가 식재하는 거니까. 사실 초보다육맘마한테 롱분이 좋은 화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보다육맘마한테는 납작화분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초보다육맘이 롱분을 많이 써요. 공간 때문에. 공간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마 분갈이를 했습니다. 노마 하나는 분갈이 이렇게 해놨고요. 자, 다음은 무엇을 분갈이 하려고 하냐면, 요거는 제가 키우던 녀석이에요. 키우던 녀석 라즈베리입니다. 라즈베리인데 포토시나 같기도 하죠. 얘가 좀 이상해요. 자리를 참 못 잡아. 이런 애들이 간혹 있죠. 또 여기 목대가 또 상했어. 진짜 정말 너무나 많이 얘는 내가 분갈이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했던 것 같아. 여기 지금 목대 지금 고사하고 있어요. 목대 고사해서 말라가고 있어요. 얘는 완전 다 분리되겠네. 이봐, 여기 지금 목대 이렇게 지금 고사하고 있잖아요. 고사해서 야들이 못 먹으니까 이렇게 이뻐져요. 아, 왜 여기는 진짜 다 타고 올라왔다. 너도 여기까지. 묵은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저건 이제 합식을 해가지고 요 화분 너무 예뻐요. 저 화분 여기에다가 목대 없는 애들은 여기 폭 꽂아가지고 목대 있는 애들은 넘쳐나게 배수층 안 해도 돼요. 못해요. 못해. 안 해도 돼요. 납작 화분에다가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식재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문제 있는 녀석들도 좀 이렇게 케어를 좀 해줘야 되고. 사실 베리를 이렇게, 베리가 의외로 목대가 여러분들 좀 큽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목 지금 없는 애가 있어. 목대가 없어서 요 화분에 납작 지금 붙어 있어야 되는 애가 있어서 그 애를 먼저 자리를 좀 잡자. 앞쪽에다가 자리를 도톰하게 앞자리를 좀 주고. 요 화분이 계속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어서 요 화분 그냥 빨리 써야 되겠다 싶어서 요 화분에다가, 요 화분 좋아해요. 요 화분에다 식재한 다육들이 예쁘게 커가지고 이 화분에 대한 인상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꽂아서 애들이 물을 못 먹어서 되게 그냥 연들연들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막 공간 넣기가.
있는 애랑 지금 목대 없는 애를. 자, 이렇게. 이렇게, 요, 라즈베리도 분갈이를 해줬어요. 물을 너무 오랫동안 못 먹어가지고 색감은 참 예쁜데 이 예쁜 게 좀 진짜로 예쁜 게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 해줬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키우던 다육이 분갈이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름 다육에서 요거 만 원 판매를 하고 있는 로마 묵둥이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리를 살짝 시켜가지고, 살짝 아니지, 뭐, 대놓고 시켰지, 뭐. 분리시켜서 좀 속상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요 노마 가져가게 되시면, 분리 안 시키고, 흙 잘 털어서 예쁘게 멋스러운 수영을 살려서 분갈이 해주셔요. 요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